오는 7월부터 비상장 기업거래소 앱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 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목 아래 거래 가능 요건을 대폭 높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은 절반가량이 거래 제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증권플러스에는 57개, 서울거래에는 40개가량의 제약바이오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 종목 상당수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취재 결과 100여 개 가량의 비상장 제약바이오 종목 중 중복된 종목을 포함해 48개가 거래 중지될 예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증권플러스에서 21개, 서울거래에서 27개 종목이 각각 제한되는데 여기서 중복 종목 5개를 빼도 기존 수준의 절반가량만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그 공시 자료를 저희 쪽에 제출하지 않고 이제 허가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다른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거래가 조금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이들 플랫폼 업체들에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주문하면서 한층 높은 종목 등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매출 5억 원 이상 요건은 자금 조달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 상당수가 충족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초기에 자금 조달,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은 없이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금 조달 이슈가 항상 있는 게 바이오 기업인데 단순히 이제 매출 기준으로 거래를 제한시키는 것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고요. 거래가 비교적 활발했던 종목들까지 거래 제한 대상에 오르면서 주주들 불만도 상당합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 문턱도 높아지면서 바이오 업계에 대한 투자도 저조해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도 줄다 보니 투자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점쳐지면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금 유입이 활발했던 제약바이오 산업. 깐깐해진 상장 문턱과 함께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도 사그라지는 상황이어서 얼어붙은 투심은 더욱 위축될 걸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현입니다.